우리 엄마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신다. 엄마의 잔소리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없을까? 잔소리 피하기 대작전! 반지야, 밥 먹어. 네! 밥이다, 밥! 반지야, 계단에서 뛰지 말랬지? 맞다!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 친구 아들은 계단에서 뛰다 다쳐서 3주 동안이나 깁스를 했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안 뛸게! 그리고 우리 집이 주택이니 망정이지 아파트나 빌라였어봐. 아래 집에서 얼마나 뭐라고 하겠니? 뛰는 게 습관되면 나중에 남의 집에 갔을 때나 혹시 이사를 가도 똑같이 뛰어. 걷겠답니다. 잠깐, 손은 씻었어? 응, 방금 씻었어요. 너무 맛있어. 땅땅. 반지야, 음식 입에 물고 말하지 말랬지? 여기 밥풀이 다 튄 거 안 보여? 다 같이 먹는데 누가 이렇게 밥풀을 튀게 놓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먹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식사 예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야우,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또구나. M&M 오빠들이나 봐야지. 5, 4, 3, 2, 1. 반지야, 밥 먹자마자 누우면 안 된다고 했지? 그리고 누워서 가까이 대고 스마트폰 보는 게 제일 나쁜 거 몰라? 지금 숙제는 다 하고 노는 거야?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요! 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니까. 그래, 반지 네 맘 이해해. 우리 엄마도 잔소리 장난 아니거든. 응심아, 휴대폰 좀 그만해. 응심아, 고기 말고 채소도 먹어야지. 응심아, 향오지마. 냄새 난다. 냄새 난다. 응심아, 꽃미남 하지만 보지 말고 공부 좀 해. 응심아, 엄마 말 듣고 있니? 응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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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심아. 이렇다니까. 그럼 우린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잔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 방법은 없나? 있어. 뭔데 뭔데? 잔소리 안 듣게 미리 조심하면 돼. 야, 그건 냠냠이 너 같은 모범생한테나 가능한 일이거든. 맞아! 우리한테 넌 어렵다고! 미안. 모범생이라고 잔소리를 듣지 않는 건 아니야. 뭐? 너 같은 모범생도 엄마한테 잔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우리 엄만 항상 공부 좀 그만하고 친구도 만나고 밖에 나가 뛰어놀라고 잔소리를 하셔. 또 상장이 너무 많아서 넣을 데가 없으니 그만 좀 받으라는 잔소리와 문제집 값이 너무 많이 드니 문제집 좀 그만 사라는 잔소리. 그래. 엄마가 잔소리를 그만하게 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있어. 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 눈, 이, 이?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저렇게 저렇게. 그거 좋은데? 그래 그래. 학교 다녀왔습니다. 찾았다! 바닥 곳곳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과 뽀삐 털! 창틀에 수북한 먼지! 가스레인지에 말라붙어 있는 라면 국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잔소리엔 잔소리! 나도 엄마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엄마도 잔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겠지. 엄마는 어디 있지? 엄마! 왜 그러니 반지야? 무슨 일이야? 엄마! 왜? 대체 이게 뭐죠? 가스레인지에 찌꺼기가 묻었으면 바로바로 닦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 그러네. 그리고 거실에 머리카락이랑 뽀삐 털이 있는데 청소는 제대로 하셨나요? 창틀에 먼지가 수북한데 어떻게 된 거지요? 어때요? 잔소리 들으니 짜증나시죠? 반지가 이런 것도 신경 써주다니 훌륭하네. 뭐 훌륭하다고? 엄마 기분 안 나빠요? 잔소리 들었는데? 기분 나쁘긴. 반지가 이렇게 컸구나. 기특하기만 한걸? 기특? 이건 예상치 못한 칭찬인데? 그럼 반지야. 엄만 지금 단지를 재워야 하니까 네가 대신 그것들 좀 지워주렴.
그것들 좀 치워주렴. 치워주렴. 주렴. 어쩌다 보니 마당까지 쓸고 있네. 뭐지?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 뽀삐야. 네가 생각해도 이건 뭔가 잘못했지? 아무래도 눈눈 이 작전은 안 통하는 것 같아. 얍, 얍.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쓰지. 하. 두 번째는 엄마한테 동생을 하나 더 낳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동생이 태어나면. 어, 반지야, 너 네가 알아서 하려. 어, 그래, 용신이 네 마음대로 해. 엄마들은 아기 때문에 엄청 바빠져서 우리한테 잔소리할 시간이 없어지겠지. 그래, 맞아. 당장 엄마한테 가서 동생을. 동생, 동생. 동생 여기 있다. 뭐? 엄마 일 때문에 컴퓨터 좀 봐야 하니까 그동안 단지 좀 봐줘. 고맙다, 반지야. 이게 아닌데. 시간만에 방전 됐어. 아, 그래, 내 생각이 짧았어. 하나 있는 동생 돌보기도 이렇게 힘든데 동생이 또 생긴다면. 그럼 이제 세 번째 방법이다. 어? 반지야, 장난감 갖고 놀았으면 치워야지. 반지, 너 아직도 옷 안 갈아입은 거야? 학교 갔다 오면 옷부터 갈아입어야지. 그리고 아까 아빠가 전화 왔는데. 마지막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면 엄마가 잔소리할 때 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이러니까 엄마 잔소리가 하나 더 안 돼요. 응? 반지야, 엄마 말 들은 거야? 네. 그래, 이것이야말로 정신 승리. 야하! 드디어 엄마 잔소리에서 해방이다. 반찬 이것뿐이야? 정말 진짜로 뭐 맛있는 거 없죠? 어? 아까 아빠가 맛있는 거 사올까 전화했더니 네가 대답 안 했다며. 뭐? 내가 언제? 아까 엄마가 물어봤는데 네가 대답 안 했잖아. 아까 아빠가 전화 왔는데. 아닌데, 그때 속으로 딴 생각하느라 못 들은 건데. 안돼. 잔소리 안 들으려다 맛있는 것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고생 말라고. 그래, 차라리 잔소리 듣는 게 나아. 나 이제 그냥 잔소리 들을래. 반지야, 밥 먹었으면 얼른 양치해야지. 네, 지금 당장 할게요. 양치하고 나면 숙지하고. 네네. 이상하다. 반지가 왜 저렇게 고분고분해졌지? 다른 때 같았으면 잔소리한다고 짜증냈을 텐데. 잘 들었나? 뭐? 그래서 그냥 항복해버린 거야? 차라리 그게 편하더라고. 넌 성공했어? 물론 나야. 아니, 사실은 나도 실패했어. 엄마한테 잔소리한다고 잔소리만 더 들었어. 동생은? 내가 키울 거면 낳아주신대. 저런. 아무 생각해도 이건 너무 불공평해. 애들이라고 어른들 잔소리를 그냥 참아야다니. 맞아, 어린 게 무슨 죄라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맞아 맞아. 그럼 잔소리 들을 일도 없을 테니 좋을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안 왔어요. 왜 어머니? 그래, 반지 언니. 갑자기 저희 집에 웬일이세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 잠깐 들렀다. 얼마 전에 반지 넣어주려고 산 모자도 줄 겸. 우와,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그래도 미리 연락을 좀 주시지. 그럼 맛있는 거라도 준비했을 텐데. 아니야, 괜찮아. 근데 너 아직도 운동 안 하는 거니?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운동을 해야 한다니까. 나 봐라, 몇 년 동안 꾸준히 수영
수영도 다니고 운동하니까 군살이 하나도 없잖니? 그거야, 일도 해야 하고 애들도 봐야 하니까. 그런 건 다 핑계야, 핑계. 아니, 이거 내가 지난번에 사다 준 영양제잖아. 하루에 두 알씩 먹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남은 거야? 그게...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고 말했는데 왜 말을 안 듣니? 미안해요, 엄마.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거야. 네가 병이라도 나봐라. 반지랑 단지는 어떡하니? 그러니까 운동도 꼬박꼬박 하고 몸에 좋은 것도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커피 좀 줄이라니까. 카페인 너무 많이 먹고. 알았어요, 엄마. 알았으니까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요. 왜 그러니, 반지야? 뭐가 웃겨? 아니야, 아무것도. 참, 반지 너 내일 시험이지? 공부했어? 근데 넌 내 말은 알아들은 거지? 카페인 많이 먹으면. 알았어요, 알았어. 반지야, 뭐해? 얼른 올라가서 공부해야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유, 내 말 좀 들어봐. 알았어요. 사실은 엄마도 외할머니한테 잔소리 듣고 있었다. 왠지 엄마가 급친근하게 느껴지는걸? 이제 엄마한테 잔소리 들어도 조금 덜 억울할 것 같아. 뭐야! 그럼 나도 어른이 돼도 계속해서 엄마 잔소리를 들어야 한단 말이야? 안 돼! 잔소리는 싫어!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학교에 너무너무 가기 싫었다. 학교 안 갈 무슨 방법 없을까? 학교 가기 싫은 날. 오늘은 이상하게 힘이 없네. 학교 안 가고 싶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맨날 그랬으면서. 비도 오고 급식도 별로 맛없는 거 나오는 날이고. 맞다! 오늘은 쫑지 시험도 본다고 했는데. 으악! 떨어지도 났어! 반지야, 나 오늘 친척 결혼식 때문에 학교 결석해. 뭐? 오영이도 결석한다고? 가뜩이나 학교가 싫은데 오영이까지 결석한다니. 오영이 없는 학교는 어묵 없는 떡볶이, 케첩 없는 핫도그인데. 오늘 진짜 학교 가기 싫다. 아프다고 하고 나도 학교 빠질까? 반지야, 학교 가야지.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반지야, 아직 안 일어나고 뭐해? 어머, 나 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파. 그래? 어디 봐. 그러게, 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침 주머니에 채운 게 있는데 한번 재볼까? 채운 게로 재면 딱 걸릴 텐데. 어디에 몇 돈지 볼까? 완전 망했다. 야단 맞기 전에 얼른 학교 갈 준비를. 어머나! 38도잖아! 뭐? 38도? 그래, 얼른 병원 가자. 아니야, 엄마. 나 좀 쉬면 나을 것 같아. 그래? 비도 오는데 그냥 집에서. 그래, 그럼 엄마가 학교에 전화해 놓을 테니까 일단 푹 쉬어. 예헤이! 학교 안 간다! 근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이 말을 너무 잘 문질렀나? 그래도 38도나 될 것 같진 않은데. 아무렴 어때? 오늘 하루 자유다! 빠지고 만화책 보니까 왜 이렇게 더 재밌냐? 학교 갔음 지금쯤 엄청 지루하게 수업하고 있었겠지? 완전 신나, 완전 좋아! 어디? 애들한테 똑똑 한번 남겨볼게. 얘들아, 수업 열심히 했음? 딱 만화책 봤지롱? 오늘 수업 안 했음. 응? 수업을 안 했다고? 왜? 수학 시간 아니었음? 스포쌤 안 오셔서 영화 봤어. 영화? 뭔데? 네가 보고 싶어하던 마법의 냉장고 소동 있잖아. 뭐? 요리 만화 그리는 만화가 주인공이 마법 냉장고를 갖게 돼서 최고의 요리 만화를 그린다는 그 영화! 엄청 재밌더라. 나 그 영화 정말 보고 싶었는데 왜 하필 아니? 반지야.
엄마. 많이 힘들지? 엄마가 닭죽 쏘아왔으니까 먹어. 그리고 너 좋아하는 캐러멜 푸딩도 사왔어. 고마워, 엄마. 엄마가 먹여줄까? 아니야, 내가 먹을게. 그럼 엄마 밑에서 일하고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불러. 맛있겠다. 그래,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역시 좋고.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얘들아, 내 오늘 점심 완전 맛있겠지? 맛있겠네. 엄청 부러울 거다. 근데 오늘 우리 학교 급식도 대박. 이게 뭐야? 오늘 갑자기 메뉴가 바뀌어서 특별식으로 숯불 바비큐가 나왔어. 역시 고기는 사랑이라니까. 입에서 살살 녹네, 너가. 반주 왔으면 엄청 좋아했을 텐데. 그러게. 아하, 맛있겠다. 뭐야, 오늘 급식 맛없는 거였는데. 내가 수학 공식이랑 영어 단어 못 외워도 급식 뭐 나오는지는 다 외우는데. 학교 안 가려고 꾀병 부리더니 쌤통이다. 참고로 후식은 망고랑 멜론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망고랑 멜론까지. 신이시여,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아니야, 닭죽이랑 푸딩도 맛있다 뭐. 그래도 난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잖아. 뽀삐야. 그래, 이렇게 뽀삐랑 실컷 놀고 말이야. 뽀삐야, 너도 언니 학교 안 가니까 좋지. 슈, 아뿅, 아뿅. 역시 학교 안 가길 잘했어. 정말 신나는 하루잖아. 그래, 정말 신나는 하루. 아니야, 어떻게 한 결석인데 엄청 재밌게 놀 테다. 그럼 그럼. 또 뭐지? 반자 반자, 진짜 대박. 대박? 또 뭔데? 지금 학교에 연예인 온. 연예인? 뭐야, 요새 제일 잘 나가는 박스타 오빠잖아. 박스타 오빠가 왜 학교 옴? 거짓말. 거짓말 너너 진실임? 냠냠아, 진짜염? 아니지 아니지. 진짜야. 지임쌤 옛날 제자라. 인사하러 왔대. 어때? 진짜 박스타 오빠 맞지? 네가 직접 와서 봤어야 되는데. 실물 진짜 장난 아니게 잘생겼어. 야,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안 내려와. 엄마! 나 급식 내놓으라고! 아, 반지야, 안 되겠다. 끊어야겠어. 안 돼! 끊지 말고 조금만 더 보여줘! 야, 엉치마! 변형제! 아, 뭐야? 얼굴도 자세히 못 봤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학교 갈까? 나도 박스타 오빠 봐야 되는데. 사인까지! 엄마! 엄마! 나 지금 학교 갈래! 뭐? 아픈데 학교를? 아니야,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정말? 그럼 어디 다시 체온 재보자! 진짜야! 아까 열났던 거 다 꽤 내렸다니까! 세상에! 40도? 40도라고? 내가! 다반지야! 지금 학교 갈 때가 아니야! 당장 병원 가서 주사 맞자! 주사? 엄마, 아니야! 나 진짜 하나도 안 아파! 학교 가기 싫어서 이마 막 문질러서 뜨겁게 했던 거야! 뭐라고? 그니까 나 빨리 학교! 너 주사 맞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엄마, 아니야! 진짜 꾀병이었어! 하나도 안 아파! 안 아프긴 무슨! 열이 40도나 되는데! 정상 체온은 엄마처럼 36점! 45도? 45도? 그게 가능해? 가만, 단지도 재보자! 50도? 뽀삐는? 100도? 전에 지금 끓고 있는가?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체온계 고장난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런가 봐. 엄마, 그럼 나 학교 간다. 갔다 올게. 얘들아, 나 왔죠? 어? 반지야! 연락서 못 온다더니 왜 왔어? 나도 박스타 오빠 보러. 박스타 오빠? 방금 갔는데. 뭐? 갔다고! 조금만 빨리 왔으면 봤을 텐데. 나도 사인 받았지? 나도 박스타 오빠 보고 싶었는데. 반지 안 됐다. 이럴 줄 알았어. 꾀병불에서 결석 안 하는 건데. 뭐? 너 꾀병이었어? 응. 사실은 아침에 학교 오기 싫어서 비도 오고 이마에 뾰루지도 나고 하영이도 안 온다길래 꾀병불이었죠. 자자, 모두 자리에 앉도록. 오늘은 하루 종일 놀았으니까 남은 수업은 두 배로 열심히 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쪽지 시험 본다고 했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오늘 시험 못 보는 사람은 숙제 왕창 내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업 끝나고 다 같이 대청소를 하겠어요. 네? 대청소요? 뭐야 뭐야, 난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나 없을 땐 좋은 일만 있고, 나오니까 시험에 수업에 대청소까지 하고. 그러게, 누가 꾀병 부리고 결석하랬냐. 벌 받은 거지 뭐. 약 올리지 마, 나 진짜로 속상하거든. 아니 꾀병 부려갖고. 야, 자. 뭔데? 우리가 설마 너 빼고 우리 것만 받았겠냐. 와, 이거 진짜 박스타 오빠 사인이야? 당연하지. 친구가 아파서 결석했다니까 특별히 너한테만 메시지도 써줬어. 반지야, 감기 빨리 나으렴. 야호! 어떡해! 너무 좋아! 얘들아, 고마워! 니들 진짜 최고! 호영이 안 온다고 결석까지 했으면서 무슨... 맞아! 그럼 우린 뭐니? 에헤이! 당연히 내 배포들이지! 가자! 내가 떡볶이 사줄게! 됐어! 안 가! 아이, 그러지 말고 가자! 무슨 줄이 저렇게 길어? 그러게. 난 역시 운이 없어. 기껏 왔더니 웬 줄이 저렇게 길냐고. 운영가 어때? 니들 돈을 떡볶이 공짜인 거 알고 왔구나? 뭐? 공짜? 그래, 개업 이벤트로 오늘만 공짜래. 나는 다시는 학교에 결석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안 가는 날에 또 어떤 신나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오늘 동네 서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 쏠림의 세일가 열린다. 야호! 어? 그런데 학원 가는 날인데 어떡해. 좋게 여왕. 만화가 쏠림이 세일해래? 나도 당근 갈래 갈래! 근데 반지, 너 오늘 학원 가는 날 아니야? 할 수 없지. 우리가 대신 사인 받아다 줄게. 안 돼! 꼭 가서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럼 학원에서 조퇴를 해보는 건 어때? 내가 조퇴를 한다고? 조퇴를 할 땐 조퇴달인 조퇴여신 조퇴여왕! 조퇴 홍열매 선생을 찾아라! 이런 말 몰라? 홍열매님이 왔다다! 조퇴의 여왕? 그게 뭔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무려 한 달이나 일찍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일찍 조퇴! 한 살 때 아기여라면서 조퇴! 유치원 재학 시절 총 150회 이상 조퇴! 지금도 조퇴율 전교 1등에 빛나는 최강 조퇴! 조퇴인의 수호자! 걸어다니는 인간 조퇴다! 내가 너의 조퇴를 도와주마. 날 스승으로 섬긴다면. 네가 뭔데 스승님을 한다만다야. 스승님 부탁드려요. 좋다. 그럼 먼저 떡볶이를 사거라. 왜 떡볶이를 사? 네, 살게요. 반지도 먹고 싶은가 봐.
쌤들은 언제 조퇴를 허락해 주실까? 솔직하게 조퇴 사유를 설명땡. 뭐인지 오늘따라 울적하고 슬퍼 보인땡. 당연한 거 아니야? 아플 때 띵동댕동. 응식이라고 했냐? 소질이 있군. 그러면 내 후계자 후보에 올려주지. 됐어. 들어는 봤나? 지각왕 변응신이라고. 이거 그 유명한 지각왕. 지각왕과 조태왕이라 통하는 게 있나봐. 하지만 조태란 만만한 게 아니야. 한 수학 아니 열 수 앞을 내다보는 고도의 심리전술과 두뇌플레이가 필요하다고. 됐고 빨리 좀 알려줄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공법으로 가자. 개병을 부리는 거야. 아, 펜차. 하지만 그건 무리야. 반지를 봐. 혈색 좋은 피부, 건강한 팔, 건강한 다리, 앵두 같은 입술, 초롱초롱한 눈빛. 엄청 건강해. 다 방법이 있지. 내가 누구라고? 최강 조태, 조태인의 수호자. 걸어다니는 인간 조태, 흥열매장. 쟤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조태 스승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일단 입술에 침을 듬뿍 발라. 척척척. 그리고 말려. 후후후. 이렇게 곱하기 세 번. 척척척. 후후후. 척척척. 세 번 반복. 찹찹찹. 찹찹찹. 그대로야. 오히려 더 촉촉해졌어. 할 수 없다. 재테크 아이템. 이뿔은 내가 밀가루를 써 만든 인체 무해약뿔이야. 이거라도 바르자. 확실히 좀 아파 보이긴 하네. 나도 삶을 써먹어야겠다. 이건 내가 개발한 기술이니 내 허락이 없이 못 써. 그런 게 어딨냐? 아까 요리 실습 시간에 쓰고 남은 밀가루가 가방에 있는데 이걸로 더 창백하게 하면 어떨까? Good idea. 너도 후계자 후보로 발탁하지. 좋았어.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조퇴하러 가자. 어? 선생님! 저 조태죠! 노노! 이왕이면 좀 더 인자하고 착해 보이는 선생님을 공략한다! 완전 선생님 같은! 진짜 아픈 애 같아. 가만히 있어. 쌤! 반지구나. 제가요? 아파서요. 이렇게 입술도. 아이고 반지야, 너 입술이 왜 그렇게 텄니? 립밤 발라야겠다. 초코향이다. 이 냄새 맡으니 초코파이 먹고 싶어요. 아픈 척해, 아픈 척하라고. 평소엔 얼굴이 물광 윤광으로 반짝거리더니 오늘은 뽀송뽀송하게 색다르네. 네, 사실 이건 밀가루. 아니에요. 입술 트면 또 오렴. 냥냥. 반지야. 나 조퇴하러 갔었지. 이럴 줄 알았어. 두 번째 비장의 기술을 사용하자. 100% 통하는 최강 조퇴. 만능 체크 아이템 카페. 카페. 야. 우와, 이마가 뜨거워졌다. 정말이네. 열려. 감기라고 하면 믿겠다. 이번엔 정말 성공할 것 같아. 또 왔구나 반지야. 선생님 왜 그러세요? 손실이세요? 아, 그거 내가 수족냉증이 있어서 손이 엄청 차거든. 그럼 제 이마를 만져보세요. 손이 따뜻해질 거예요. 엄마야, 따뜻해라. 지금 말해, 열이 펄펄 난다고. 비결은 바로 핫팩이죠. 선물로 드릴게요. 어머나, 고마워라. 미안, 홍열매 핫팩인데 마음대로 선물해버렸네. 맞다, 좋대. 어떡해, 사인의 시간 다 됐어. 할 수 없지. 마지막 기술, 아파서 울기를 전수하다. 아파서 울기? 내 시범 연기를 봐. 아파, 온몸이 다 아프다. 머리도 아파, 배도 아파. 정말로 내가 아프다고 믿고 진짜로 몸이 아파져야 상대도 믿는 거야. 이 방법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건 더 없어?
아, 그렇다면 비장의 기술을 하나 더 전수해주지. 바로 미세일 연필. 연필은 뭐야? 설마 인형 연필심을 이용한 다크서클 만들기. 그리고 최대한 저 재벌에게 머리 쏙 들어가게 해봐. 좋았어. 와, 진짜 환자 같다. 자, 그럼 숨 들이쉬고. 됐어, 출발 고고. 왜 울고 계세요? 어미를 잃은 아기 고양이가 너무 가여워. 너무 불쌍해요. 다크서클 그린 게 다 지워졌어. 반지야, 벌 솔직하게 벌. 반지야, 피자 먹을래? 안 돼, 반지야. 피자에 굴하면 안 돼. 반지야, 피자 안 먹을래? 어디 아프니? 됐다! 아니야, 저 피자 먹을게요! 아. 반지야, 배 아픈 척! 어쩜! 아이고, 배야! 선생님, 저 사실은 배가... 벌매는 처음이다! 오, 박스타도 있네! 선생님도 아이돌 좋아하세요? 그렇단다. 심심해서 아이돌 이상형 월드컵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찬유와 박스타 중 누구를 고를지 너무 갈등 생겨. 저도 고민돼요. 저건 정말 쓸모없는 고민일 뿐이야. 맞아, 당연히 찬유지. 시간이 없어. 반지야, 아바타 쳐. 모르겠다. 원장 선생님, 사실 저 아파서 온 건데 까먹고 있었어요. 저 그럼 지금부터 좀 아플게요. 아이고, 배야. 그냥 다 들통났어. 아이고, 어머나, 어디가 아프니? 아니야, 아직은 희망이 있어. 눈치 못 채셨나 봐. 반지만큼 눈치가 없으신가 봐. 좀 이상한데. 아프다. 여기? 네, 머리에 열려요. 여기는? 거긴 이가 다 썩었어요. 여기는? 배 엄청 아파요. 여기는? 와, 너무 아파. 여기는? 와, 아파요. 여기는? 와, 거기가 제일 아파요. 역시 가르친 보람이 있는 제자야. 소질이 있어. 뭔가 좀 이상한데. 어? 이렇게 아프다니 큰일인걸. 네네, 큰일이에요. 어서 조퇴하게 해주세요. 그럼 먼저 어머님께 빨리 알려드려야겠구나. 아이고, 그렇게 아프면 오지 말고 집에 있지 그랬니. 여보세요? 반점. 반지 저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졌어요. 반지야, 정말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다행이구나. 그런데 오늘은 학원 수업도 없는 날인데 왜 왔어? 오늘 학원 수업 없어요. 이번에 반지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화목토 기초 따라잡기 반으로 옮겼잖니. 아, 맞다, 그랬네요. 반지, 역시 너를 우리 초태파 제자로 받아줄 수가 없어. 빨리. 어? 열매 아니니? 수업 들으러 왔구나. 제가 아파서요. 입술도 트고. 오늘따라 입술 튼 애들이 많네. 몸살인지 웃어서 떨리고 죽고. 학교 줄게. 좀 따뜻하지? 그럼 수업하러 갈까? 네. 미녀시대 사인회라고 해서 왔더니 치. 사인 받았다. 오빠! 어? 너희도 빵소라 사인 받으러 왔어? 빵소라! 어머, 너희들 여기까지 사인 받으러 온 거야? 오늘은 빵소라 사인회고 마라가님 사인회는 다다음 주야. 미안, 잘못 알았네. 결국 마나가 소울님은 못 만났고 빵소라 사인만 잔뜩 받았다. 배병으로 조퇴하려 했던 머리인가 봐.